자, 미녀 개그우먼이자 네. 유쾌한 엄마들이죠. 안녕하세요, 김미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조리입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네. 이번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텐아시아가 함께하는 스타 책방을 통해서 네. 목소리를 재능 기부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또 개그맨들 중에서도 네네. 목소리가 괜찮잖아요. 들려주세요. 운전해. 아, 따라와. 아우, 네. 네, 자, 동화책을 접하기 힘든 독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스타들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네. 저희가 스타라는 저희 거죠. 스타예요?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러주셔서 참여를 감사합니다. 하게 됐네요. 네. 네, 저희 스타들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희망 프로젝트 스타책방. 네. 스타들이 들려주는 아주 재밌는 동화도 듣고 취약계층의 해피빈 후원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좋은 취지를 들으니까 네. 참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죠. 새 아들 마음으로서, 또 이제 남매 마음으로서. 네. 네. 너무 좋네요. 좋아요. 기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친해요. 네. 같이 해서 너무 좋아요. 맨날 코너만 해봤지, 이런 좋은 일은 처음인 네. 것 같네요. 두루두루 합시다. 그래요. 네. 자, 매일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느라 목청이 터져라 고생하는 우리 엄마들. 오늘 저녁엔요, 스타 책방 들려주면서 육아택은 앞당겨 보세요. 저희 때문에 네. 괜히 빨리 자라고 좀막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자, 오늘 라이브는 한낮의 속풀이 고민 상담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자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든 요즘, 육아하면서도 힘들고 지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따뜻한 네.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시간, 아주 따뜻한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우리 네. 한번 댓글 좀 볼까요? 네네. 속좀 풀어주세요. 흑흑. 어이구, 세상에. 뭐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그쵸. 다 알죠. 네. 저희 제 속도 좀 풀어주시겠어요? 저도요. 자, 자, 하윤 그리고 재현맘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박한 정립 잘 봤다고. 오, 감사해요. 저희 둘다또 거기에 우리 같이 나왔잖아요. 우리 둘다 울었잖아요. 아, 저는 조금 울었어요. 전 많이 울었어요? 아우, 장난 아니었죠. 그런 심파가 없었죠. 아우, 너무,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오늘 저희 방송 네. 보시면서 또 그렇게 그러게요. 저처럼. 목소리 너무 좋다고. 지금 하윤 재현맘님이 아주 지금 우등생이에요, 지금. 우등생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네.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뭐가 시원한 사이다 같다라는 거지? 저희가 뭐 사이다 발언을 했나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하기만 해도 속이 그쵸. 뻥 뚫린다. 네, 그런 뜻 네네네네. 아닐까.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 본격적인 삶에 네. 앞서서요. 모두들 스타 책방.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듣기만 해도 기부가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 귀엽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어떻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김민아, 정주리 함께하는 스타책방 라이브도 좋아요, 하트 잊지 마세요. 냠냠. 그게 무슨 맹. 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연을 한번 네네. 읊어볼까요? 저부터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토리베베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21개월 아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예요. 아들이 순한 편인데 낯가림이 심해요. 평소엔 애교도 많고 마스크도 진짜 잘 쓰는 아기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사람들과 접촉이 더 없어지다 보니까 낯가림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누가 아는 체만 해도 우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아 고수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낯가리는 아기. 아, 저는 네네네. 우리 아이들 셋다 낯을 안 가려가지고 저는 좀 반대로 고민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잘 따라가요. 그것도 아, 문제긴 이거 한데, 진짜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너무 따라가는 것도, 언제 봐도 이렇게 가니? 뭐, 저도 이럴 때는 있긴 하는데, 예. 요즘 세상에 또 근데, 위험할 수 반대로 이제 있으니까. 낯가림이 심한 건 저희 조카가 낯가림이 심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어요. 아. 하나뿐인 조카인데, 너무 안고 싶은데, 안 오니까. 그냥 이모가 싫은 거 아니에요? 저 고모. 아, 고모예요. 고모. 네. 고모가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가끔 이유 없이 그냥 막 싫어서 우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김신영 씨가 저희 모아 애기 때 모아 너무 좋아가지고 보러 왔다가
모아가 이렇게 신영이한테 안겨서 계속 울다가 코피를 쏟았어요. 너무 싫어서 계속 울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신영 언니도 민망하잖아. 그래서 계속 한 10분 정도 끌어안고 네. 자기 혼자 이렇게 현타 와서 계속 웃다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모아는 다시 웃기 시작했죠. 맞아요. 옛날 맞아. 모아도 낯을 가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잘 오잖아요. 자, 우리랑 또 재미있게 잘 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개똥이님 말씀대로 낯가림은 네. 진짜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1개월 정도 되면은 일단은 이제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 얼굴만 보니까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는 또 아빠를 자주 못 보면 아빠한테도 좀 어색하게 굴 때가 있거든요. 아빠카. 이런 거 많이 할 때죠. 네네. 근데 네. 그때가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좀만 지나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웃으면서 이거는 이제 근데 이때 또 고민이 클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엄마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어디 저기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 도윤 저기 삼형제도 조금 더 나이 들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때 또 낯가릴 수 있어. 맞아요. 우리 모아는 어렸을 때는 낯을 안 가렸는데 얘기 점점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막 해주니까 그 이후를 딱 지나니까 애가 그냥 낯을 엄청 심하게 지금 딱 도윤이 정도가 6살인데 지금은 또 쑥스러워하지. 쑥스러워서 또 이렇게 원래 좋아했던 사람한테 잘 못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아도 6살 때부터 그랬지. 네네네. 그래요. 그럼 다음 사연 진행하라고 하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루모스님. 공룡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6살 아들을 둔 워킹맘 엄마입니다. 너무 귀엽다. 공룡이 되고 싶대. 아이의 에너지를 쏙 빼놓고 평일에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풀어주려 주말마다 키즈카페나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박물관 투어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중한 시기임에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안전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참! 아이랑 차 타고 갈 때 스타 책방 틀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김미련님, 정유리님이 읽어주신 동화도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따 동화를 또 읽을 거예요.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저도 답답해요. 어디 못 가죠. 어디 못 가서 지금 저희 첫째 도윤이랑 도원이 6살, 4살 우리 애는 지금 할머니네가 있어요. 그렇죠. 시골에 가 있죠. 시골에 가서 지금 고추밭에서 놀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근데 저도 정말 다행인 게 할머니 댁이 그래도 이렇게 자연이 있는 좀 그런 그러니까. 좋은 흙을 밟고 놀 수가 있는 곳이라서 저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저 아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냥 어린이집을 가니까 이제 주말이 문제인 건데 주말 저희는 남편이 그래도 이것저것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그런 것들을 엄청 검색을 해가지고 애들이랑 놀아줘. 형은 진짜 잘해. 근데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우리 둘째가 보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네. 또 이 패턴이 애가 정확해가지고 딱 시간 봐서 낮잠 잘 때 바로 낮잠 딱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랑 놀아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애들이 시스템이 좀 맞아요.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요? 무서워요. 네. 제가 옆에서 봐도 한 번씩 무서워.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좀 몸으로 많이 놀아주거나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넷플릭스 보여줘요. 솔직하네요. 네네. 정 안 되면 저도 너튜브 틀어줘요. 그리고 저희 모아는 이제 한글을 자기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죠. 책 한 3권 정도 읽으면 네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 있어. 이러면은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씩씩하게 막 책을 읽고 나서 독서 통장 딱 쓰고 영화 보고 졸리면 자고 이렇게 합니다. 또 모아가 잘하니까. 저희는 좀 지금 일단 저희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할머니가 이제 2주가 넘었는데 거기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서울에 안 오려고 해요. 재밌나 봐. 그 자연이 너무 재밌나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이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없는 곳을 좀 찾아서 그렇죠. 저도 이제 집 앞에 불광천이 있는데 사람들 이제 다니는 곳은 말고 오리 보러 그냥 거기 돌다리에 앉아서 오리 보고. 아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이건 다행인 건가? 1단계로 내려갔잖아요.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는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엄마들에게 맞아요. 조금 숨통이 네네. 트이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네.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요즘 네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작한 지 지금 한 두 달이 넘었는데 그거를 왜 시작을 했냐? 네. 진짜 심심해서 애들이랑 할 거 없어서. 그렇죠. 이 애들이 커가는 모습도 남기고도 싶고 재밌더라고요. 뭔가 좀 제가 이제 요즘 일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을 저도 받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엄마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약간 아들 넷을 키운 느낌이잖아요. 정준 씨는. 우리 큰아들. 그쵸. 아이고 불쌍해. 왜나 행복한데 왜? 미안해요. 그냥 본 마음이 너무, 나와버렸어요. 너무 행복한데 우리 다 친하잖아요. 아니 재밌죠. 재밌는 친구예요. 네네. 사랑합니다. 네. 네. 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번에 스타책방 하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제가 평소에 뭐한테 이렇게 사줬던 그 동화책이 네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안녕 마음아 이따가 그 읽어드릴 건데 네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마음아 같은 경우는 읽다가 저도 막 울컥한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한 5살? 5살? 6살? 예. 네, 요 나이 때 읽어주면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너무 저도, 감동적이에요. 저도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 셋이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읽혀져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둘째는 그쵸, 몇 장을 더 넘기고 그렇죠. 옆에서 셋째는 깨끗거리고 갑자기 첫째는 지루한데 또 다시 다른 책을 가져오고 이게 끝맺음.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따 끝나고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짧게 읽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쵸. 막 리액션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그치. 읽어주니까 재밌어는 해요. 우리의 예. 그 특화된 그 장점 아니야. 맞아요. 저희 책 되게 재밌게 잘 읽어요. 누가 뭐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이가 우는데 막 이렇게 살리잖아. 진짜 아프구나 하면서 감정이입이 잘 되죠. 그쵸. 예예예. 예, 예, 예. 예. 자 네. 개똥이님도 동화책 읽어주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이게 동화책을 한 3권 이상 넘어가면은 목이 숨이,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숨이 딸려. 숨이 딸려.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자기 전에 늘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읽어주세요 자기 전에? 저는 자기 전에 무조건 읽어주고 요즘에 이제 지가 읽으니까 저는 자기 전에 무조건 읽어줬어요. 대단하다. 컨디션 좋은 날은 한 6권까지도 저는 읽어줘요. 대단하다. 저 너무 힘든 날은 저는 책에 이렇게 글씨가 길게 있잖아요. 줄여서 가끔 읽어요. 줄여서 내용 맞아. 그랬대요. 그냥 짧게. 짧게 그러니까 약간 말. 동화책이라 따옴표 있는 말을 밑에 다시 설명하는 듯한 글귀가 있거든. 맞아. 그건 넘. 그런 건 과감하게 패스하면 좋죠. 책 읽어줄 때. 버블리스타님이죠. 버블리스타님. 책 5권만 읽어도 힘들. 안녕 마음아 중고도 가격이 후덜덜. 진짜요? 그냥 새책 사는데 과. 이 가. 근데 책 자체가 원래 좀 가격이 다 있긴 하죠. 그쵸. 또 이제 안녕 마음아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 창작 동화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읽으면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 저 이경분 씨라고 그분이 가장 수혜자죠. 그렇죠. 저의 주변인이기도 하죠. 그분이. 그렇죠. 예. 다 봤잖아요. 네네. 아 그만큼 진짜 인기가 많은 거야. 안녕 마음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맞아요. 검색하고 샀는데. 네. 자 우리 또 사연 하나 또 읽어볼까요? 네네. 이제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자 아이디 영어예요. 그래서 나한테 넘겼어요? 아 제가 앞에 거 하나 읽었으니까. 아그네스? 아그네스인가요? 네, 아그네스님. 그렇게 읽었은 거구나. AGN님. 올해 3월 저희 집 1호기는 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었고 2호기는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의 긴 독박 육아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세상에나.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자유부인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매일 아침 눈뜨면 급식 공장과 키즈 카페는 풀가동되고 등 떠밀려 부시시한 차림으로 동분서주. 자기 전까지 엉덩이를 붙일 수 없는 매일매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힘든 건 지워도 계속 더러운 집을 보고 있다니. 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기분.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받고 싶네요. 잘하시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정말 저도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참 대단해. 근데 저희가 그런 길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세요. 정주리 씨도 진짜 대단하신 것 여기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그네스님. 정말 공감이잖아요. 치워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치워도 난 힘들고. 그쵸. 아. 왜 아이들은 여기 어질고 다시 옆으로 어질고 여기 어질고 옆으로 어질고.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르는 속도를 치우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가끔 아이들이 자 누가 더 잘 치울까요? 하면은 또 막 경쟁부터 치울 때도 있거든. 치운다? 근데 웃긴 게 또 다시 붙는다? 안 그래요? 그래만 그런가 보다. 오! 좋아요. 2만 개 돌파. 하트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아그네스님 사연을 들으시고 개똥이님께서 박수 보내드린다고 또 하윤재현맘님도 이렇게 박수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제 SNS에도 하나의 사진을 올린 게 있었어요. 네. 이 상황을 외면하고 커피 한 잔에 휴식을 갖는 사진. 이거를 진짜 나도 치워야 되는데 하면은 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저도 모른 척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안 봐버려요. 안 봐버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폰 보고 있을 때도 있어. 근데 이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 있을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치울 필요 없어. 힘들잖아. 아침에 그 등원 전쟁 하고 나서 다시 와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뭔가 너무 그 우울함이 바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외면하고 애들 등원시키고 그냥 쉬거나 아예 취미를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리 씨는 저기 비즈 하잖아요. 비즈. 왜냐면은 화가 너무 나는데 화가 막 나고 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즈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옴삭옴삭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보면은 벌써 4시간 5시간을 내가 꿰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어깨가 진짜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깨도 아프고 거북목에 눈도 잘 안 침침해져. 눈도 안 보여.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오 시간이다. 그렇죠. 하원할 시간이 다가오면 밥 준비하고 아, 좀 집도 또 다시 치우고. 근데 사람은요 닥치면 무조건 하거든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등원시켜 놓고 바로 치우실 필요 없이 딱 이제 하원 시간 가까워질 때 하나 둘 셋 시작 해가지고 그냥 빡 치우는 게 저희 모아도 내가 이제 집을 이제 스케줄 없는 날 집을 깨끗이 치워놨어요. 근데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이 깨끗해졌네. 그 말과 동시에 어지러워. 아이들은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가 어지러운 거 네가 치워. 아니 엄마가 해. 왜? 나 힘들어. 네가 해. 나도 힘들어. 모아는 자기가 어지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지른 건데 자기는 자기 나름의 뭘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래. 그래서 그걸 깨끗이 치워놓으면은 막 겁나 뭐라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도 규칙 있게 어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치우면 싫어해. 그래서 저는 놔두는 편이에요. 스티커도 막 붙여놓으면은 저는 바로 안 떼요. 막 한두 달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티커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막 그럴 때까지 저는 놔둬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예. 낙서해놓은 것도 안 지우고. 왜냐면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클 때라서. 맞아. 그렇게 클 때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네,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쵸.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그럼 이제 저같이 그냥 뭐 취미 생활을 하나 또 이제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육아 저거 스트레스 봐. 뭘로 푸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정주리 치는 저기 보통 낮술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네. 동화 이렇게 읽는 데서 술 이거. 얘기해도 돼요? 난 몰라서. 아, 저 사실은요 합니다. 네. 왜냐면은 가끔. 이렇게 애들 보내고 나서 배가 고파요. 근데 그쵸. 저를 위해서 밥을 차리는 시간도 너무 힘들어. 그쵸. 그러면은 이게 중국집에서 마라탕 하나를 시켜요. 만약에 많이 고수 추가해가지고 이제 가격은 좀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딱 소주 한 병만 먹고 자자. 자고 낮잠을 한 두세 시간 자고 애들 받자. 좀 저는 개운하다, 개운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나름 보상을 저한테 좀 하는 듯한. 그치. 지금 난리 났어요. 낮술 혼술 꿀맛. 네, 자, 반가운 단어 터졌네요. 상상도 못한 낮술. 전개였죠? 네네, 낮술 고수. 혼술. 고수추간 역시 고수. 네, 저도 쌀국수 먹을 때 쌀국수가 아니에요. 저는 쌀고수를 먹습니다. 아, 맞아. 예. 저희는 술 네네. 마실 때 저희는 그냥 고수도 안주로 먹어요. 예, 그렇죠. 저희 오늘 이거 끝나고. 일했으니까, 우리도. 그쵸. 좋은 일 했으니까. 예. 됐으니까 회식해야죠. 회식해야죠. 네, 애들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스타들이 들려주는 스타 책방 오디오 클립이 업데이트 되는 날이죠. 네네. 네. 스타 책방 구독 누르시면 알림을 보내드리니까요. 구독 꾹꾹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네. 네. 써니님이 일한 당신 떠나라. 회식 장소로. 우리 회식 장소 어딥니까? 홍대요. 알랄때. 알랄때. 네. 아, 요즘 조심했는데, 우리. 왜. 잠시만요. 저 김코코님께서 남편이 빡치게 할 때는 어떻게 응징하나요? 응징이요? 아니, 네, 요즘 들어서 우리 남편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야. 아니, 남편이 그래서, 아, 이제 때리네. 이런 거야. 아니, 맞을만 했어. 자, 들어보세요. 축구로 갔어요, 지난번에. 근데 땀에, 이제 짜면 나올 정도의 양말이었어요. 근데 그 양말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야 되니까 나는 그걸 다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조 축구장에 있는 그 우레탄 그 알갱이랑, 인조 잔디, 풀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근데 양말은 두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또 뒤집어 깠더니 그게 또 와르르르 쏟아졌어요. 내 손에는 남편의 땀이 묻은,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꾹 참고 남편한테 보냈어요, 문자를.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근데 어저께 갔다 왔어, 축구를. 네. 그리고 내가 물어봤지. 내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정말 말도 너무 무섭다. 이러는 거야. 말잘 듣네? 이러고 이제 빨래를 딱 하려고 보는데, 아, 빨래는 이미 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건조기 돌리려고 빨래를 꺼냈는데 양말이 뒤집어져 있는 거야. 또 네. 좋아했어. 와, 좋아했어. 와. 우와, 지금 이 순간 좋아요 3만 돌파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죠. 양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바로 버린다고 했죠? 이랬더니 아니, 내가 자기가 털어서 손으로 다시 빨아갖고 온대. 화가 진짜 언니도 안 풀려. 비지해라, 언니도 나 비지. 비지해야 되나? 그러다가 비지해. 비지가 와르르 쏟아지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겁나 때렸어, 등짝을. 진짜? 맞을만해, 안 맞을만해. 맞을만해? 나도 화나면은 가끔씩 진짜. 이 발등으로 허벅지를 걷어 찰 때. 허벅지를 뒤에 허벅지? 남편 허벅지를 딱 그러면은 찰싹 그러는데 그 소리가 난 너무 통쾌해. 근데 남편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물론 남편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잘못된 방법이지만 맞을만 했잖아요. 그쵸. 그쵸, 아들 여러분? 등짝 때리듯이. 맞아요. 그런 진짜 느낌이죠. 너무 열받았어. 아유, 그런 느낌이죠. 자, 우리 자, 이제 다음 또 사연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이제, 아이디 행운의 여신님이에요.
하루 종일 애들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SNS 보면 다른 엄마들은 예쁜 식판에 영양도 골고루 갖춘 식탁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 만사가 귀찮고 배고프다는 아이가 짜증납니다. 제가 모성애가 부족한 걸까요? 전혀. 전혀. 저는 짜증나요. 힘들어요. 분명히 이런 이제 SNS는 솔직히 이제 이쁘게 보여주려는 그런 그치. 것도 있고 어쩌다 이분도 한 거. 하시면서 스트레스는 받으실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쁘게 찍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을 찍겠어 이렇게. 근데 그분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잖아. 사진 다 찍어. 자 애기야 먹어 했는데 안 먹지? 꼭 그렇게 차려준 건 안 먹어. 안 먹는다? 내가 널 위해서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또 이렇게 돼요. 이래나 저래나 또 이렇게 좀 내 마음과 다르게 좀 그게 흘러가는 게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귀찮을 때는 그냥 밥에 김 싸서 그냥 그렇게만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잘 먹으니까 밥에 뿌려서 주먹밥 만들어주는 거 그거 그렇게도 되고 야채랑 뭐 멸치랑 뭐 이런 거 잘 섞여 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삼시세끼 중에 두 끼를 그냥 계란밥 줬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쁘게 안 차려줘도 그냥 이런 양푼 같은 데다가 그냥 그치. 일회용 장갑 끼고 주물주물해서 그냥 색 앉혀놓고 그냥 입에다가 그래 그냥 저도 그냥 그때는 그렇게 위로해요. 밥을 준 게 어디냐. 그리고 앞으로는 넣어주지는 마요. 아 그래? 주먹밥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딱딱딱 주면 지네 알아서 집어먹으라 그래. 또 이제 집중 안 하고 뭘 집어살인데 입에 넣어주니 너. 집중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차리가 귀찮은 거야. 안 먹으면 왜 안 먹어. 이게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원래는 아 직접 이렇게 먹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5대 영양소에서 이런 식판에 5대 영양소 근데 이게 특과 내 특허 달라요. 아니야 애들은 진짜 저 헬로카본님처럼 대충 차렸을 때 잘 먹어요. 진짜로. 대충 차렸을 때 진짜로 그리고 걔네가 계란밥 해달래. 그리고 애들은 햄 치즈, 달래. 치즈 좋아하고요 김 좋아하고요 밥 좋아해요. 계란 좋아하고 다른 거 안 좋아해요 별로. 일단 저도 늘 얘기하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기운이 애들한테 가요. 그냥 나도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내 몸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그냥 이 몇 번 정도는 괜찮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애들은 잘 큰답니다. 맞아.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뭐 회식이래 외식 있죠 외식. 예, 예. 외식 코로나 전에 이제 저희끼리 뭐 어른들끼리 만나서 가족들끼리 만나서 외식을 하면은 절대 아이 입맛에 안 맞췄어요. 아이들은 정말 맨밥에 김만 줘도 잘 먹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무조건 우리 어른들이 먹고 싶어하는 식당을 갔었어요. 저도 매운 거 시켜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럼 뭐 된장찌개 끓였는데 우리 아이가 먹어야 돼서 같이 먹어야 돼서 청양고추 못 넣었어. 그게 뭐야.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된장찌개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맛인데. 그래 그냥 애들은 그래 자기가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뭐 편식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래 먹을 때 되면 진짜 다 먹어요. 먹어요. 제가 처녀 때만 해도 대파가 생 대파가 음식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와 나 대파를 지금 나는 한 줌 저는 진짜 한 대파 한 단 먹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먹었는데 대파 냄새 안 나요? 안 돼. 좋아요. 네, 대파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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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은 엄마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저도 뭐 김에 먹이고 있다고. 자, 아우,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되실 때 하트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하트도 한 단 가야죠. 예, 우리 하트 한 단 갑시다. 예, 여러분. 한 단. 꾹꾹꾹 하트 꾹꾹. 네네. 네. 그럼요, 스타. 어머, 스타래 스타. 스타. 이 여기 좀 쑥스러워. 스타 책방이라는 이 이름이 좀 쑥스러워요. 아니 왜냐면 진짜 우리. 아 근데 그 전에 다 스타분들이 나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스타분들이야. 박혜진 씨 봤어요? 박혜진 씨? 저는 박혜진 씨랑 드라마 그때, 촬영도 아니, 있어가지고. 아 진짜 되게 있어 보인다. 아 그때 박혜진 씨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듀오로 이렇게 불러주지. 그 박혜진 씨 옆에서 기침 안 하고. 부비동염. 제가 목소리가 원래 더 좋았는데 지금 부비동염 때문에 그런 거지. 징해 죽겠어.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어. 2개월이 넘었습니다. 2개월이 네. 넘었어요. 와 김코코님 김 발명하시면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돼 진짜. 김
누가 발명했을까? 진짜 누가 발명했을까? 진짜 엄마는 엄마들한테 진짜 김이 짱이야 진짜. 나는 어렸을 때도 엄마가 날김이에요. 날김에다가 밥을 넣고 그 간장, 파 그치? 간장 그걸 응. 딱 얹어서 딱 주면 난 그게 너무 맛있었어. 깨랑 깨랑.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디 새콤달콤 민양맘님. 안녕하세요. 딸 세트맘을 둔 엄마 사람입니다. 세트면은 쌍둥이? 쌍둥이일까요? 자, 코로나19로 엄마표 놀이 익숙해져가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터지기 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땡처리 여행을 꿈꾸며 아이들에게는 유순한 엄마가 서두르지 않는 엄마가 되겠다 다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는 그래 내가 일 안 다니고 있을 때라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이랑 언제 또 이렇게 있을까 싶어 마음껏 사랑해주고 즐겁게 보내야지 하며 나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니 자꾸만 나오는 한숨. 그쵸. 무료해지는 일상. 그러다 아이들 개학, 어린이집 등원한다고 해서 반가웠어요.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도 가니 불안하기도 하지만 다행이다 하며 지냈는데요. 학교 가는 날이 매주 다르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한 녀석은 월화, 한 녀석은 수목, 그 다음 주는 또 화수, 또 목금. 그게 왜?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힘들어 힘들어 나 벌써 힘들었어 벌써 지금. 헷갈린다 너무 힘들어 나 헷갈려 고학년인 큰아이야 어느 정도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2학기 시작할 무렵 전학을 와서 적응을 하기도 전에 등교했다가 온라인 수업 했다가 하다 보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둘째 역시 이제 1학년 네. 온라인 실시간 수업도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하고 숙제도 그렇고 일주일에 딱 두 번 학교를 가는데 교과서를 다 하지 못해도 학교에선 시간이 없어 봐주지 않는다 하니 이 또한 엄마가 챙겨야 허허 막둥이인 이사 후 어린이집 가려면 왕복 1시간 으악 낯가림이 심한 아이라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상황에 어린이집까지 옮기면 아이가 힘들 것 같아 픽업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헐. 오늘은 동생, 내일은 언니.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져서 아이들에게 엄마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화 많이 나셨죠? 예, 지금 읽다 보니까 와, 야, 화딱지가 화딱지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이렇게 주절주절 사연이라고 쓰면서 아, 나 머리가 정말 나쁜가? 왜 그걸 헷갈려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코로나 제발 사라져라 좀! 네. 와, 지금 버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이해하신다고. 와. 어린이집이 저희 집이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정말 편하거든요. 진짜 어린이집 가까운 거는 완전 이거는 완전한 메리트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기가 더 힘들고. 지금 어떡하니. 그쵸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예민해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금 다들 힘들어지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애들을 등원을 못 시킬 때는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막 그 애들 셋을 끼고 있는데 이 와 우울증이 왜 오는지를 알겠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지친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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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갈게요. 어!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상황 그냥 지금 날아가. 그냥 저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 지금 다들 너무 지금 또 아우. 지금은 네. 김코코님 코로나 최대 피해자 소상공인 엄마. 엄마도 진짜 너무 힘들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 또 의료진들도. 의료진도 지금 아우 참 다 불쌍해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떡해. 아니에요. 저희보단 안 불쌍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분들도 뭐 이분도 뭐 아, 이제 네. 애 있고 지금 또 이제 일하러 나오는 워킹맘이실 수도 있고 저분은 뭐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지 뭐. 나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냐 뭐 또 이런 느낌으로 힘들 수도 있고 3만 돌파했대요.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하트 꾹꾹. 괜찮은 거예요? 하트 4만 지금 시간당 이렇게 생긴 아 괜찮은 거예요? 박혜진 씨는 우리보다 더 많았겠지. 몇만 나왔어요? 솔직히. 몇만 나왔어요? 그냥 하래. 몇 배로 나왔나 보다.
말도 안 되게 비교가 되나 보다. 그분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쳐다봐도 하트가 10만 개가 따다다다다다다. 우리는 얼굴이야 몸 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하트 좀 주세요. 그 고양이예요? 꾹꾹. 네, 미래 고양이예요? 고양이 좋아하니까. 아 맞아, 꾹꾹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하트 좋아합니다. 하트 주면 우리가 이렇게 5만 되면 우리가 하자, 알았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코로나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 아 저는 여행 필요 없어요. 진짜 마스크만 벗고 나 진짜 동네 산책만 해도 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꿈 같지 않아요? 이게 2월 달부터 저희가 그랬죠? 너무 꿈 같아. 1월부터 그랬죠. 1월부터였나? 1월부터? 네, 12월 말 정도부터 슬금슬금 시작되더니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그런 희망이 있었잖아. 더워지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치. 뭐 이런 막 이런 힘이 없어지네, 어쩌네, 저쩌네 그랬는데. 뭐 한창 더울 때 그 8월 달에 예. 그 어디까지예요, 선이? 아, 맞아요. 어디까지 우리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여기까지 하자. 그만해. 표정 그렇습니다. 아, 다 와닿았어. 표정. 빨리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클릭해주세요. 아, 진짜. 좋아요. 따라와. 네. 한번 해달래. 따라와, 좋아요. 아, 이렇게. 자, 하트 클릭해. 어서. 좋아요. 따라와. 한번 더 해야지. 따라와. 왜 하나? 따라와. 좋다. 예. 맞아요. 저는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교육을 하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벗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어린이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다 끼고 생활을 해요. 근데 나는 물론 그런 분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어떤 분이 싫어요? 어린이집 바로 옆에서 보통 10m 전방에는 흡연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서 자기 저기 기호 식품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요즘은 맞아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그죠. 그 기호 식품 하시고 다 하시고 나면 꼭 그러잖아요. 비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잖아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정치하실래요? 아니요. 무섭습니다. 맞아요. 무섭죠. 김국호님, 애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짠하고 기특해. 맞아. 진짜 너무 잘 써도 안쓰럽다. 우리만 쓰고 있다가 이제 우리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차에 내리고 나서 이게 씌워주거든요. 근데 내리기 전에 우리 다 쓰고 있으면 이래. 자기 껴달라. 맞아. 귀여워 죽겠어. 어떤 아기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자기만 마스크를 모르고 깜빡했나 본데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아빠한테 꽉 안겨갖고 막 자기 마스크 안 했다고. 아이고. 잘했어. 근데 그게 귀여웠어요. 근데 네. 그 애기가 너무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워. 우리 아이들 좀 생각해서 좀 매너 있게 좀 더 발전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한번 우리의 사연도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미래 씨는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요. 저는 솔직히 육아하면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육아에 남편도 해당이 되나요? 뭐 이래저래 지금 힘든 거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남편이 신박한 정리 이후로 집이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박한 정리 이후로 집이 아니 원래 남편한테 이런 걸 많이 기대하기 힘든데 아니 그래도 정리는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박한 정리로 아주 신박하게 정리가 된 줄 알고 정리를 안 해요 이제. 그게 가장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폭발했어요 제가. 계속 폭발하잖아요. 아니 근데 하루에 한 되게 낮게 폭발했어요. 더 무섭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슬쩍슬쩍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신박한 정리 후유증 때문에. 맞아요. 아니 사실 저희는 워킹맘이잖아요. 네. 워킹맘. 우리는 지금 애들을 또 등원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저희 되게 좋은 일을 하러 나왔지만 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정신없이 저는 또 어제 또 지방에서 저도 일하다 또 밤에 왔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이고, 고생했네. 2시에 일어나서 진짜 막 그냥 조용히 깰까 봐 조용히 일 갔다가 또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치긴 해요. 근데 뭐 그거 있잖아요. 애매한 시간에 우리가 일이 끝나고 들어와. 한 9시, 아, 한 10시. 진짜 힘든 게 그때 9시 반 정도에 애들을 재우려고 하다가 내가 와버리면 애가 안 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는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다 씻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못 먹고 모아를 재우기 시작하죠. 맞아요. 저도 저희 막내가 지금 19개월인데요. 아직도 모유를 먹어요. 아니 또 제가 왜 끊지를 못했냐면은 셋을 제가 동시에 재우다 보니까 그쵸. 한 아이가 한 깨면 아이라도 입을 다물게 하려면은 물려놔야 돼. 그래. 동시에 물려놓고 깨거든. 동시에 깨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못 끊게 된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오면은 화장도 못 지운 채로 이제 애가 잘 시간인데 화장도 못 지운 채로 바로 아 하고 아유, 이게 물리는 뭐, 경우가 있어요. 아우, 이게 뭐야. 그러면 애기 자고 근데 나도 너무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졸려. 근데 화장 지워야 되는데 화장 지워야 되는데 애 자면은 가까스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지우고 또 이제 다시 누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 좀 패턴들이 힘들긴 해요. 그럴 고아 때, 5만 5천 오마 하동. 오자.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6만 갑시다. 빠른, 예, 빠르게. 그렇게, 나도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애 먼저 재우고, 이제 딱 나와서 남편이 맥주 한잔 먹고 있으면, 나도, 와, 맥주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먹다가, 언능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나 메이크업 지우고 자야 되고. 안 지우고 뭐 했니? 이럴 때. 네, 우리 이제 우리는 남편을 그러니까 적당히 공격해야 돼. 왜냐면 아니요, 요새 저는.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셔갖고 아니요, 제 얼굴에 침 뱉고, 예, 금요일 날 1호가 될수 없어. 예, 스튜디오에 그 나가거든요. 조심하셔요. 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가서 적당히 얘기하라고. 아니, 난 시작하기 전에 내 얼굴에 안 돼. 침 뱉고 시작할 거야! 이랬지. 안 돼. 그래서 내가. 요즘 잘해.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럴 거면 요즘 시국이 며칠 기간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그래서 맞아.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빨래 정리하고 하더라고. 요즘 이게 많이 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공격합시다. 아니, 근데 나는 막, 힘들다란 얘기를 그동안 안 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 마. 남편을 많이 봐줬다라고 시작하려고요. 그쵸, 그쵸. 넌 너무 울었어. 뭘? 방송에서. 윤영빈 오빠 인스타 닫았죠. 그쵸? 아니, 네가 닫을만 말, 해요. 왜? 인스타 할 시간이 어딨니? 와이프한테 너잘할 시간도 없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스타 할 시간은 있어? 에이그, 참. 와이프랑 산부인과 갈 시간은 없고. 애기. 에휴. 와, 언니 이거 기사 왜요? 뜨면은 네. 뭐요? 우리가? 내가? 아니 이게 나는 대단하십니다. 정치하십시오. 정치하세요, 우리 김미라 씨. 자,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알겠습니다. 씨. 다음. 아이디 우라가들 사랑해님. 7세, 5세, 18개월 3남매 키우고 있어요. 3남매. 첫째가 유독 어린이집을 다니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 그만두고 엄마표 학습 중이랍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도 같이 가정보육을 쭉 하다 보니 올해 3남매 강제 가정보육이 돼버렸다죠. 제 꿈이 현모양처라 즐겁게 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둘째를 어린이집을 보내려 하니 지금 이제 신랑이 이 시국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에 한숨이 나옵니다. 저라고 보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정말 힘든 걸 몰라주는 신랑이 야속해요. 정말 인내심이 극에 달해 머리는 다 빠지고
몸무게는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게 코로나로 52kg까지 빠지더라고요. 와, 이분은 빠졌구나. 난 7kg 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랑이 많이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정쩡하죠. 그러다 보니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눈치만 보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둘째 언제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셋째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까요? 왜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나쁜 엄마가 되는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육아도 어렵고 세상 눈치 보는 것도 어렵네요. 정말 너 너무 잘하고 있다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날 텐데 우리 남편은 옛날 조선시대 남자인가 칭찬이 너무 부족해서 서글퍼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남편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절대 가정 지금도 어린이집 만약에 남편이 못 보내게 하고 집에 있자고 하면은 나는 못해요. 그럼요. 그리고 말이죠, 중요한 건요, 어린이집의 방역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아, 저는 남편분. 저는 오히려 제가 안 보내고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제가 막 이 우울이 그게 다라는 거를 옆에서 남편이 봤잖아요. 보내. 그냥 주리야 제발 어린이집 보내. 편하게. 그리고 너도 쉬어.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악착같이 제가 이제 끼고 있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린이집,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방역 소독 정말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한다고. 근데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게 그럼요. 소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저랑 남편이 이제 일 갔다 왔을 때 우리 둘이 잘 씻어야 되는 게 문제지. 어린이집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일단은 내가 죽겠잖아 지금. 근데 남편이 이번에 1단계로 좀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미. 뭐 지금 머리도 다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몸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이게 우울이 왜 오냐면은 정말 애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올 맞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마디라도 저도 이제 버텼던 게 고생했어. 너 오늘 고생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저는 웃게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만약에 뭐 한 게 있어 뭐 이렇게 뭐 청소 안 하고 네가 뭐 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 화장 안 지우고 뭐 여태까지 뭐 했니 이런 말 해버리면 이제 그쵸. 짜증 나는 거죠. 그쵸. 이 방송을 남편분이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남편 근데 남편분들도 일을 하시니라 못 보겠지만 저희 이거 방송 남아요? 남아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여주세요. 예끼 한번 해주세요. 예끼? 어린이집이 더 깨끗해요. 보내세요. 그래요, 저기 그래요. 윤영빈 씨처럼 되기 싫으면 네. 하지 마요. 어제 저 경미 언니 만났는데 괜찮더라고. 나도 괜찮았어. 나도 알잖아. 논란의 알았어. 중심 화제 인물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핫 이슈 메이커들이 주변에 있어서 너무 네 전 재밌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12만 남았죠. 12분 남았죠. 지금 12분 남았는데 6만이 돌파했어요. 와. 잠깐만. 10만 갈 수 있을까? 10만 가야 되는데. 박혜진 씨 10만 갔어요? 100만 갔나 봐. 100만 갔어요? 네네네. 우리 일타 반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용어인가요? 예. 전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휴, 진짜. 네. 자, 다음 사연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연으로. 코코맘님. 김코코님이 코코맘님인가? 아닌가? 그런가? 사연 읽기 전에 코코맘님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네. 네네네. 얼마 전, 친정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에 펑펑 울었습니다. 평소에 인사처럼 건네는 이 한마디가 갑자기 너무 슬프면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도 엄마의 보살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터라 아마도 엄마의 보살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터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도 우리 엄마 딸인데 엄마가 다 챙겨줬었는데 왠지 서글프더라고요.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헌신하되 그 자신도 케어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려고요. 전 우리 엄마의 귀한 딸이니까요. 눈물 나.
전 참았는데. 그래, 네가 먼저 울면 나는 이제 안 울 수 있어. 네. 맞아요? 어, 맞대. 김코코님 맞대. 어떡해. 그래, 나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먹밥을 해줄 때 솔직히 좀 미안한 게 있긴 한데, 저희 엄마는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어 한 마리 있죠. 뼈째. 머리부터 끝까지 다 갈아. 갈아가지고 거기에 야채랑 막 넣어가지고 동그랑땡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난 못해. 그래서 난, 아, 내가 건강한 이유가, 그렇게 술을 먹어도 건강한 이유가, 우리 엄마가 저기 고등어를 뼈째 갈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런 거 느낄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식판에 아름답게 해주면 이제 애들이 안 먹지. 이게 밥은 먹었어라는 말이 처녀 때 들었을 때는 아, 먹었어. 아, 먹었어. 그치. 안 먹었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먹을 게 안부 인사처럼 이렇게 밥 먹었어라는 말을 지금도 해요. 저희 엄마 근데 지금도 한결같이 해요. 밥 먹었어. 그러니까 먹었어. 그러면 잘 챙겨 먹어야지. 아, 그냥 휴지 놓고 저기 화장실용 저기인데 이거라도 어떻게 닦아야 돼? 괜찮아? 나 아픔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깨끗한 거예요. 예. 더 깨끗하겠지, 거기다 닦는 건데. 깨끗하지. 더 깨끗하지. 변기 내릴 수도 있고. 아, 엄마 보고 싶다. 예. 아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울고 있어요 지금. 코코, 김코코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울리다니 죄송합니다. 자, 죄송하면 지금도 하트 꾹꾹. 네. 지금도 가면은 엄마가 양념게장을 그렇게 꼭 해요. 그거 나 보내준다더니 왜 안 해주십니까? 저 정주리 씨 어머니가 만드시는 양념게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가 김치 그 담궜을 때 남은 양념으로 해준 양념게장을 정말 1등으로 좋아하지만 우리 정주리 씨가 아니 정주리 씨 엄마께서 해주시는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바빠서. 아, 그러신 거예요? 아마 동로천 가요. 네? 동로천 한번 가요. 아유, 그리고 나는 엄마가, 우리 그러니까 엄마는 김치를 너무 잘 담그잖아요. 네. 나는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쵸. 이 김치의 비법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나중에 언젠가 내가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엄마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하면 또 엄마랑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제발 김치 좀 담그지 말라 그래. 엄마 힘드니까. 맞아, 너무 힘든데. 근데 엄마가 만든 김치를 먹고 싶은데 못하게. 우리 엄마는 고춧가루까지 말려서 그 고춧가루를 빠요. 고추를 말려요, 우리 엄마도 직접.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땐 그랬어. 지금 가면 또 고추를 막 말리고 있어요. 어, 대단해. 그 애들은 또 고추밭에서 놀고 있고. 어, 우리 또 시댁에 고추밭에서 놀고 있고. 알레즈? 님이 정주리 네. 씨 이제 피자 또 안 드세요? 제가 맛난 피자 사드리고 싶어요. 오, 피자 저 잘, 제가 피자가 며칠 전 남편이 피자를 또 사왔어. 미안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팔꿈치로 좀 그만 좀 치면 안 돼요? 쿵쿵쿵. 제가 사실 피자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남편이 원래 피자를 다 먹고 그냥. 근데 저희는 원래 장난이 나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이후로 처음 해본 것 같아. 금지어? 금지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준이 씨네 집안이 되게 웃기게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좀 독하다 싶을 정도로 개그맨보다 독한 일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그를 원래 했던 친구라서 했던 저랑 친구가. 장난이 둘이 주고받는 장난이 세요. 저희끼리인데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아니죠. 이제 이해를 하라고도 말씀을 안 드려요. 대중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아니요, 근데 내 주변 분들은 다 웃었거든. 다 웃었어요. 근데 다 세니까. 다 세니 근데 나도 이게 멀리 봐요, 제발. 아니. 언니는 아까 형빈 오빠 얘기 좀 그만해. 윤형빈! 그만하라고. 그냥! 아이, 그만해. 정준이 남편! 되게까지 해야지. 근데 저희는 그냥 이런 장난들을 솔직히 정말, 우리 집 안에만 너무 평화로웠어. 이게 밖에는 좀 그때는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우리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남편이 나 먹으러 피자를 앞에. 트럭에 피자 파는 거 9,000원짜리 사왔어. 네, 세상에. 먹으라 했는데 남편이 겁나가지고 이거 올리면 안 된다? 남편이 나한테 혹시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검열을 받도록 하세요. 검열 이제 받. 저희는 항상 해요. 여보, 이거 올리면 안 돼. 아니, 나는 이제 남편이랑 장난하다. 이거 남편도 이제 그냥 장난으로 이제. 왜냐면 제 인스타에서는 남편이 좀 많이 약간 엄마들이 이제 나무라기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때 야, 이거 인스타감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우리 둘 다 아무 생각 기준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이 집 가족은. 죄송해요. 그래도 보란 듯이 잘 살아볼게요. 그래요. 넷째 가세요, 그럼. 예. 알아서 할게요. 그것도. 넷째 그 연달아 이제 모유수유 한 10년 해라, 10년. 와, 진짜 내 가슴이 진짜 저 끝에 있다, 끝에. 저 밑바닥에 내 가슴이. 몇 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근데 재밌는데? 우리 하트 몇 개, 몇 개예요? 좋아요, 아, 진짜. 지금 7만 5천? 7만 5천. 와, 7만 5천. 7만 5천. 10만 원도 갔어. 근데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저희? 4분? 4분 남았어. 우리 한 번. 빨리 꾹꾹이요. 그래, 오빠 시간 가지 모르셨어 지금 하연재만 있는 지금. 하지만 저희가 또 동화책을 또 들려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 시간 더 하래. 어떨 거야? 뭐 저기 눈치가 있으시면 여기 네이버 분들께서 우리를 2탄으로 또 불러주시겠죠? 그렇겠죠? 자, 그땐 또 누가 핫 이슈 메이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자, 여러분 오늘 김미라 기자님. 자. 네, 저희와 함께한 스타 책방 라이브 어떠셨는지요? 네,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네, 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저희 역시 네, 네. 많은 공감했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참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이 선정되신 분들께는 네이버페이 10,000원이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스타책방 동화책을 녹음하러 가야 하니까요. 자,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제가 읽는, 저희가 읽는 동화책을 들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설렙니다. 네. 네, 저는 그레이트북스 안녕마음아의 두근두근 발표회와 행복한 명작 홀레할머니를 읽어드릴게요. 네, 저 정주리는 그레이트북스 이야기 꽃할망의 손톱 먹은 쥐 와 그리고 안녕 마음아의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를 읽습니다.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저희 동화는 조만간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네. 8만 되었습니다. 8만 돌파했습니다. 네, 10만까지는 못했지만 뭐 만약에 다음번에 또 2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네네네. 저희도 이렇게 입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네네네. 뭐 10만 이상 가자고요. 네, 갑시다, 오늘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소통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정주리 씨랑 같이 일하니까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네. 눈물 흘려서 같이 뭔가 공감되고 저도 힐링을 받고 같이 위로를 받고 가는 시간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 마무리로 할까요? 어떤 마무리요?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 엄마의 마음으로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반말할 수 없으니까 밥 먹었니? 진지 드셨어요? 친구처럼 네 이렇게. 밥 챙겨 드세요. 예, 맛있는 밥 드세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김미령 정주리였습니다. 안녕.